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밑은 뭐야? 다섯 개 맹목 링크를 활성화하려면 물체를 찾아 상호작용 하세요. 일단 여기서 키워드가 될 만한 물건들을 찾으라 이런 건가? 저 앞에 인형도 되게 신경 쓰이는데 지금. 요 종이 접기 한 것도 그렇고. 색종이로 잡은 도끼. 너만 특별한 애니? 네 형제들은 표백제로 목욕한 것처럼 하얀데 너만 색이 남아있네? 그러게. 다른 형제들이 더 토끼 같고 그런데 뭐지? 넌 네가 오싹하게 생겼다고 생각해? 그렇겠지. 나도 그래. 허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으면 된다는 것 같구만. 누나야 당장 밝히는 게 몇 개 있는데 우산도 그렇고. 엠마. 응? 기억의 파편이 더 필요합니다. 아, 최종적으로는 이 우산을 가지고 점점 되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되려나? 기다려보. 그럼 아래층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가는 걸로 하자. 좀 잠깐 좀 비켜줄래? 나 인형 좀 조사해보고 싶은데. 말도 안 그러시고. 여긴 이렇게 안 돼? 이런. 다른데도 다 막혀서 안 가지는구나. 그럼 일단 위로 바로 가야겠네. 아깝이라. 위로 올라오면 또 이 친구가 침실에 있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니? 에? 몸만 왔다갔다 하는데. 낡고 누더기 진 배낭. 굉장히 오래 썼던 그런 건가? 애증이 가는? 이건 뭐야? 주라기 시대 물건인가? 너무 과거로 보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알아봐야지. 별다른 챙기는 것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벌거벗은 임금님. 아, 앞에서 읽었던 거구만. 요것도 챙기네? 왜 또 불편하게 창 중간이 하나 빌까? 살아있는 야생화. 아따, 띄엄띄엄 그러네. 하지마. 기억 속의 모든 장면에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야 한다면 난 미쳐버릴지도 몰라. 그렇게 마음에 드는 말은 하지 말라고. 자극적이야, 미쳐버린다고 하니까. 그림이 아직은 안 걸려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저렇게 공백으로 두는 건가? 올리브 피클이 든 병. 올리브 맛있지. 푸! 난 이걸 증오해. 증오? 그냥 올리브 피클이잖아. 그래, 그거 말이야. 이렇게 하나 또. 자, 그럼 또 하나 비는 게 어디가 빌까? 전등? 아니고 책? 의학 잡지에서 선별된 책자. 옆은 먹고. 침대? 아니고 피클 여기 썼고. 야생화 중간에 뭐 있나? 배낭을 한 번 더? 아니고. 등? 시계? 시계는 움직이고 있지만 소리는 나지 않는다. 아하! 됐네. 정보식을 입수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산? 메모리 링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기념물을 통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산. 그렇게 다 안 모아도 된다는 건가? 파동권! 정말 옛날 느낌 무신 나는구만. 지금 이게 짓이야. 마? 됐어. 지금부터 이 일은 내가 도맡아서 할게. 왜 그래? 위를 올려볼까? 기념물을 등록. 예. 또 퍼즐이구만. 대각선? 왼쪽 아래 모퉁이에 있는 구체는 대각선의 방향에 그림쪽을 뒤집습니다. 골아파지는데 이러면. 일단 뒤집어봐. 이러고. 된 거 아니야 이러면? 에헤이. 간단하게 잘 됐다. 그럼 이제 바로 이걸로 기념물 이용합니까? 예. 결국 저 인형은 어떻게 조사를 못 해봤네. 어. 뭐 우산이니까 비가 오는 날 이런 데 쓰겠다만. 저게 묘비였나? 비가 내릴 땐 비를 맞는 것보단 비가 지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 뭐
그렇지. 비가 지나갈 때까지 어디 들어가서 비를 피하는 게 낫긴 하지. 난 별로 신경 안 써. 그런데 기억을 많이는 건너뛰지 못한 것 같은데. 많이 건너뛸 수 있는 기념물을 찾아야 해. 아니면 평생 걸려도 안 끝날지도 몰라. 확확 넘기고 싶어 하는구만. 경치나 좀 구경하자고. 그래. 뭘 그렇게 있나. 와일즈를 기리며. 뭐 하세요? 봉제 인형. 문 열렸다. 솔직히 말해서 이 동물한테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어. 나 같은 얼굴이 두 명이나 두기에 세상은 너무 작을걸. 인형을 어지간하면은 계속 품에 둔다고 해야 되나? 들고 다니는 느낌인데. 근데 이거를 또 바닥에 이렇게 둔다고? 저건 좀. 완성됐어, 리버. 뭐가? 이젠 나도 당신처럼 매일 그녀를 볼수 있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난 평생 그 이유를 모를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의 바람은 절대 어기지 않을게. 뭔가 약속을 한게 있나? 아니야도 당신한테 고마울 거야, 꼭. 그렇지만 나도 세상을 뜨게 되면 누가 우리를 지켜봐 주지? 이렇게 막 나도 되는 거야? 누구시죠? 에바라고 해요. 지나가던 길이에요. 지나가던 길이라 하기엔 너무 외지지 않냐? 부인 되시는 분이었나요? 그래요. 리버라는 이름이죠. 어허. 독특한 이름이네요. 리버, 강?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됐는데 말이죠. 뭐 사고 같은 일 있었나? 네? 레이버는 그녀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야, 지금? 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구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날씨도 너무 안 좋은데 천둥주치네. 이거 등대가 왜다층 개마다 저런 식으로 다 밖을 막아놨지? 어떻게 해놨대 저건 또? 새도 좋아라. 정부 아녀를 입수. 쭉 올라가 보자. 얘는 벌써 끝까지 다 올라왔나 보네. 앞에서는 여기에서 토끼 종이 인형을 주웠었는데 여긴 지금은 없나? 꽤나 오래 걸렸네. 네가 절벽에서 떨어진 줄 알았다고. 뭐했어? 자기 나름의 걱정을 해줬다는 건가 이게 지금? 경치 감상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는 안 하네. 찾은 거라도 있어? 꽤 있어. 엄청나게 티라노사우루스만큼. 내 눈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등대잖아. 뭐가 있겠어? 등? 아무튼간에 다음 기억에서 기다릴게. 기념물을 직접 입력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라고. 너할일다 했니? 망가진 등. 1. 여기 또 이러고가 앉아 계셔. 이번 기념물은 이거고. 근데 또 뭐가 하나 빈다잉? 아, 이거구나. 등대에 앉아가지고, 어딜 저렇게 보고 있는 건가. 말도 못 걸고. 일단 또 깨뜨려. 퍼즐 버블 하는 기분인데, 던져가지고 뻥뻥뻥.
아무튼 깨뜨렸고 등록 뒤에 뭐라 써있는지 뭐 아하 기념물 완성한 뒤 필요한 클릭의 최소치 이러한 것도 제한이 걸린다고 세 번으로 끝내라고? 알았어 한 번 두 번 세 번 에헤이 일부러 이렇게 쉽게 해주는 것 같구만 그럼 나중엔 얼마나 어겨지려는 거지? 좀 무서운데 다시 말 거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내려가는 건 되네? 내려가서 또 말 걸어지나? 나가시긴 해? 나가시네 딴 말 뭐 없어요? 아니 넌 돌 말고 아, 인형 말고 아 안 되네 갈게 그럼 근데 노래는 정말 마음에 드네 아까부터 이것도 괜히 한번 듣고 싶어서 내려온 거긴 한데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보자 이번엔 인형 기념물로 해서 얼마나 땡기질려나 그 저 친구는 왜 저기 앉아있나 어! 좀 젊어지긴 했다 어허 방 구조가 모르겠다 충분해 뭐가 수술비를 대고 나도 다른 일에 쓰기에 충분히 남아 걱정 안 해도 돼 아 수술 선의의 거짓말 안 믿어주는 거야? 그렇게 부르는 거 맞지?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다니 그만해 아우 왜 이러는데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 아니야 여기 집이랑 사이즈 보면은 정말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가게 불 봤어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 아 그러면 뭐 내가 싫다는 일을 왜 시키려고 해? 당신 수술비가 필요한 거잖아 리버 아냐가 당신에게 소중하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아냐 그러니까 그년 아냐는 내가 뭐에 행복해하는 줄 알아주니? 심박수 누구 소리야 이거 뭐 알아? 적어도 난 알아 아, 아셔야겠지 본인 일이면 난 그저 당신이 날 믿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왜 이렇게 왼쪽 글이 잘리냐? 대사창이 쓸데없이 기네 내 수술 동의서가 오면 난 서명 안 할 거야 아이 뭔 돈을 어떻게 쓸진 당신이 결정하지만 그래서 앞에서 이해 못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나? 아... 내 바람을 들어주고 싶다면 난 그 돈이 우리 집을 완성하는 데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당신이 거기 사는 매일매일 당신이 거기서 그녀를 바라봐주면 좋겠어 그녀는 아냐를 얘기하는 건가? 만나줘 말을 걸어줘 안아줘 그녀가 또 혼자가 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대체 누구길래? 그럼 당신은? 행복해지겠지 난 행복해질 거야 존이? 이걸 만들었어 뭘? 아 도끼? 이게 뭔지 말해줘 뭐? 뭔지 말해줘 토끼야 당신이 만든 다른 토끼들처럼 아 주변에 있는 게 전부 다 리버가 만들었던 건가? 또? 종이를 접어서 만들었지 또?
앞에는 노랗지만 다른 부분은 파랗네. 아, 파란 거였어? 난 여태 검은 걸로 봤는데. 또?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 유치원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질문을 하는 거지? 뭐가 듣고 싶은 건데? 저기 리버. 아, 내 펭귄이 막. 나 곡을 썼어. 당신을 위한 거야. 오호. 응이다야? 들려줘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들어줄래? 응. 예스, 너 이런 식인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피아노를 여기까지 들고 올라올 필요는 없었는데. 이걸 들고 올랐다고 그랜드 피아노로 보이는데. 문을 열어두기만 해도 잘 들리는 걸. 침대보다 큰 피아노로 어떻게 혼자서. 오. 제목은 리버에게야. 제목부터가 딱 맞춤형이고. 타이틀에서 들었던 그게 나오려나? 상투적이네. 그게 가제야. 맞네. 이 아냐라는 건 누구야? 그렇게나 중요한 사람이면 지금까지 기억 속에서 나타났을 법하지 않나? 약속을 전혀 안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별거 아니야. 사람이 답답해 하는 게 딱 몇 개 있는데, 하나는 말을 중간에 끊는 거고. 아, 이건 그 꼬마들이 연주하던 그런 같은 거네. 맞지? 가르쳤나 본데? 뭐랄까? 난 여기 있긴 너무 남자다워. 나 먼저 갈게. 난 기억의 파편을 다 모았어. 나 따라서 바로 갈래? 아니면 직접 둘러볼래? 둘러봐야지 이런 건. 먼저 가. 금방 따라갈게. 저장된 음악을 MP8으로 바꾸는 게 합법이던 시절이 그립지 않아? 그런 시절이. 아, 나 잘 모르겠어. 난 이 직장에 들어오고 첫 해 동안만 2000곡 친 것 같아. 아마 MP8이 아니라 MP3. 아니다, 그것도 확장자가 여럿 있었으니. 정말 귀했던 거는 미디 파일이었지. 아, 난 또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나 집중하자. 노래도 좋네. 토끼 인형. 나는 왜 등지고 있는데 이게 입수가 되냐. 졌다 말 걸려 해도 안 되더만. 아, 벌거벗은 임금님. 자주 밟히네 생각보다. 이 인형은 또 안 돼요? 안 되나 봬? 카트는 없어 보이고. 아, 이 방을 나가봐야지. 좀 더 찾아볼 것 같은데. 이거 듣고 싶어가지고 나가고 싶지가 않은데. 아, 아쉽구만. 아, 방 밖에도 들리겠지. 들리긴 하네. 여기서 지금 심박수 저거 뛰는 것도 한번 틈틈이 확인을 해볼까? 어느 장면에서 갑자기 심박수가 빨라진다거나 좀 처진다거나. 처지면 위험한데? 아무튼 그런 차이가 좀 있으려나 모르겠네. 존과 리버가 돌보던 사람 아니야. 둘 사이에 자식이었다던가 그런 게 들려나? 아직은 모르는 게 많네. 일단 지금은 좀 찾아볼까? 앞으로 3개가 남았고. 이렇게 올린 거야? 다시 말하지만 방법이 없어. 이걸 분하면 어떨까? 잘 봐, 존. 우린 피아노를 옮기기엔 너무 늙었다고. 뭐라고 할까?
이걸 꼭 해야겠다면 피아노를 옮기게 전문가를 부를게. 그 집을 지을 정도로 돈을 빌려줄 순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아, 다 좋은 친구네 그래도. 그래, 어떻게 저까지 옮겨왔나 했다. 여기 또 피클, 올리브 피클이 든 병. 이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군. 반죽이 든 냄비. 반죽? 무슨 반죽인데? 다른 얘기도 없어? 어떻게 해? 니콜라스 이 친구가 결국에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위로 옮겼다 그런 게 되는 건가? 딴 데는 안 가지고. 왜 모르는 구조인가 했더만은 아직은 절벽 위에서 봤던 그 커다란 집은 아니라는 거구만. 자, 기념물도 다 모아왔고. 아, 마저 듣고 싶은데 갈게요. 스이 너이 다스. 자, 등록. 이번 퍼즐은 어떻게 되나? 네 번 안에. 막 누르기도 뭐한데 이거. 잠깐만. 한번. 둘. 망한 것 같지? 셋. 망했어. 뭐 아무튼 되긴 한 건가? 뭐 됐나 배? 시간대가 그렇게 또 많이 뛰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집이 올라가기 전 터구만.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많은 것 같네.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구만. 야, 이것 좀 봐.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돈이 부족해서 멈췄다 이런 건가? 수술비랑 겹쳐서? 이 절벽을 보고선 주변에 사람이 살아야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나 본데. 아유, 왜 이러고 앉아있어? 돈 아끼려고 직접 공사하는 그런 건가? 니콜라스인가 저건? 이사벨? 누구셔 또? 니기 전화하더니 나보고 와버렸어. 니건 또 누군데? 여기 올리브 피클 좋아하는 거 맞지? 어디다 두냐 근데? 리버 이야기는 들었어. 괜찮을까? 병이 말기에 발견되긴 했지만 다행히도 치료할 수 있대. 하지만 수술비가. 아하. 수술비를 대고 나면 이 집은 지을 수 없게 돼, 이사벨. 리버 수술비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고뇌에 빠져있구만. 그녀가 치료된다는 것만으로도 난 안심이지만, 그렇지만 리버에게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진 너도 모르겠지. 가슴이 찢어질 거야. 무슨 장소길래 이러는 걸까 또. 돕고 싶지만 경제 불황 뒤로는 테드랑 나도 굉장히 힘들어서 말이야. 계속 모르는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냥 친구들이다로 알고 있으면 되려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난 할 수 있다고 할 거야. 돈이 충분하다고 말할 거야. 리버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아. 그런 거짓말은 안 돼. 넌 몰라, 이사벨. 돈이 부족한 걸 알게 되면 리버가 뭘 우선할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 집을 위해서 리버가 자기 수술을 포기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 지 수술 아니라고. 리버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니까. 옆에 남을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집 때문에 그런다고? 그게 아무리 소중한다 쳐도? 나 정말 모르겠네. 네가 다른 사람에게도 최선이 뭔지 다 안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 정말 싫어. 난 네가 날 그렇게 부르는 게 싫어, 이사. 이 일이 모두 리버에게만 중요한 일이야. 난 어떻게 되는데? 응?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 난 딱 한 번만이라도 이기적이면 안 돼. 난 혼자가 되기 싫어, 이사벨. 그녀가 죽게 두진 않을 거야. 독선적이네. 상관없어. 어디가? 저 절벽에서 그녀에게 줄 만한 선물을 찾아볼 거야.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 그럴 일을 한다고 네 잘못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진 않아. 뭐 그렇게 잘못을 또 그러냐? 그것도 뭐고? 네게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 오로글? 다 잘 될 거야, 래. 그렇지 않아. 아니, 뭐 겉으로 말만이라도 고맙다고라도 안 하든가. 뭔 참 저 그지기 그러네. 그래서 나 이거 피클 친 이번에도 피클인가? 아, 이번엔 이거의 기념물이구나. 그래서 아까 방에서 기념물로 꽃을 썼던 거고 그걸 이제 절벽에서 따온 꽃이었다. 뭐 갑자기 확 차냐. 넘어가봐. 뭘까? 아까는 그렇게 잘 넘더만? 히히. 두 개가 비는데 뭘까? 공사는 터 안으로 막 들어가도 돼 이거? 저 이산지 이사백인지한테도 한번 말 걸어보고 싶은데. 아, 이젠 장소에 따라서 또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망치 뭐 없고. 심박수? 평온 그 자체고. 하나가 뭘까? 요 트럭? 어, 집업 트럭 맞네. 윙 소리나냐. 어디서 더 조사해볼 만한 건 없는 거지. 말 걸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말 걸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이번엔 요 피클 따라서 어떻게 될라나. 됐다. 간단하네. 이거를 제한 횟수를 봐가지고 한번 역순으로 푸는 게 잘 풀리긴 할 것 같은데 뒤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게. 월드 피클립스. 아, 딱 꽉꽉 또 채워놨네. 이번 이걸 담가서 줬다 뭐 이런 게 될라나? 아, 이젠 중년층 초반대라 보면 되겠고. 어디 식당으로 보이는데. 그럼 진짜로 그걸 하려는 거야? 정말? 물론 몇 달 안에 건설을 시작할 수 있어. 솔직히 꽤 빠듯해. 돈을 잘 나눠야 할 거야. 하지만 돈 문제라면 할 수 있어. 돈 문제 많이 없다면. 멋지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지고 싶은 집을 짓다니.
결혼식도 그 등대 옆에서 했었지. 안 그래? 무지하게 마음에 들어하는 뭐가 있는 장소인가 보네. 그곳이 특별한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야.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많다고. 그걸 좀 풀어줘 그럼. 그래, 간만에 모였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다니. 축하한다 너희 부부 건배. 그래 건배. 뭐 오이피클 가지고 건배? 좀 센데?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금방 올 거야. 이봐, 피클로 건배하려니까 도망가잖아. 나도 같이 도망간다. 따라가면 되나? 에이 친구, 그나저나 꽤간만이구만. 그렇지, 요즘 같은 시대에 도시 몇 개 떨어진 것 가지고 이렇게 만나기 힘들 줄이야. 리버양은 여전히 거목하구만. 그렇지? 그래, 그래도 집에서나 아니면 이사벽이랑 있을 땐 그나마 말이 많아지더군. 그냥 자네가 어색한 것 같아. 내가 나쁜 놈이었구만. 아, 그래, 그 뒤로 리버에게 그 일을 말한 거겠지? 말했지. 어떻게 받아들였어? 뭔데 또 스산해지는 건데? 전반적으로는 잘 감내하고 있지만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 사고가 난 뒤로 이 이상한 종이토끼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 종이토끼라고? 뭔 사고가 있었던 거야 대체가? 무지하게 많이. 나도 내 딸 위해서 종이로 토끼를 잡아준다고. 별일 아니잖아. 내 생각엔 그거랑은 다른 것 같아. 그는 종이로 토끼를 잡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 하루 종일.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종이토끼로 가득 찼어. 리버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런 거 하나쯤은 생길 수 있다고 이사벨이 말하지 않았어? 그랬어. 하지만 이번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뭐냐고 물어도 대답해주질 않아. 대신 그 텅 빈 눈으로 날 볼 뿐이야. 내가 뭔가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상한 거라면 내가 그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뭔가. 이사벨한테 물어봤어? 이 건에 대해 리버랑 얘기해봤지만 소득은 없었대. 못담시로 단가 대체가. 뭐, 난 질문을 할 입장은 안 되지만 이건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네. 난 너랑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어. 그리고 넌 그때부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로 유명했지. 그런 생각들은 전부 다 네 상상일 뿐일 수도 있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다기에는 그 토끼 양이 정말 안 심각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할 때면 꼭 뭔가가 잘못돼 있었지. 이미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잘못됐었다. 꼭 늘. 하지만 그래, 한번 믿어보지. 네가 맞을지도 몰라. 모른다고? 난 항상 맞아 좋은. 이 둘은 지금 리버에 대해서 걱정한 듯한 얘기였고. 잠깐만, 그럼 존도 그 토끼 되길 뭔지 모른다는 거야? 토끼 얘긴 그만 잊어도 돼.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 기획은 공간이 제약돼 있어. 그런데 기념물은 어디에도 없다고. 걱정 마. 기념물은 존에게서 받아내면 되잖아. 어떻게? 내게 맡겨. 잠깐 바텐더한테 다녀올게. 뭐, 이 박사님이 저쪽 테이블에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야?
어서오세요. 뭘 드릴까요? 헤이요. 올리브 피클 한 병 될까요? 물론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시나요? 아니면 카드? 수표요? 죄송합니다. 수표는 안 봤는데요. 아, 그럼 장부에 달아주세요. 외상? 잠깐만요. 혹시 돈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너 다시 시작해. 어서오세요. 뭘 드릴까요? 리셋도 돼 이거? 혀! 올리브 피클 한 병 될까요? 물론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시나요? 아니면 카드? 우선 장부에 달아주세요. 오늘 거하게 쏠 생각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태도가 이렇게 확 바뀌네. 여기 주문하신 올리브 피클입니다. 고마워요. 예. 오늘 팁 왕창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 정말 어지간한 게 아니구나, 닐. 긴장할 필요 없어. 와, 이걸 이제 먹여주는 거야? 한 잔에? 어? 혹시 거기 즐기고 있는 게 올리브 피클인가요? 예, 올리브 애호 동지십니까? 그런 애호파가 있어?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는 거야? 예, 방금 막 올리브 피클을 새로 받아온 참이죠, 여기. 합석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거기 앉으세요. 같이 비우면 되겠군요. 앉은 자리에서 다 비운다고? 좀 과한데? 아, 그러죠. 무지하게 기대되는군요. 해봐. 가성비가 끼는 거죠. 지금 바로. 닐, 난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 일에 대해서는 기필코 갚아주겠어. 아, 뭐 올리브 맛있긴 한데 저걸 어우. 자, 그럼 첫 건배.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올리브 피클의 이 형용할 수 없는 맛이 입에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지, 맞죠? 에? 어떻게 사람이랑 구역질난다는지. 천천히 두세요. 두 병이나 있으니까. 저런. 그래서 내가,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 푸념 같은 걸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뭔 오늘날 사회가 망가진 또 다른 측면이 뭔지 알아? 어, 주여. 아, 그건 지금 갖고 있어요. 왜요?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뭔데? 여기요. 뭐 공사 관련된 계약서 그런 건가? 그렇군요. 그럼 브리지 기능도 있고. 마침내. 아, 드디어. 올리브는 어땠어, 닐? 어, 제발 닥쳐줘. 자, 그럼 뭘까 이게? 일단 이게 기념물인 건 알겠고, 밖으로는 못 나가? 어, 애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나 알고 싶긴 한데. 잠깐, 뭘 하려는. 안심해. 쉿. 봤지? 똑바로 하고 있다고. 둘, 셋, 넷, 다섯. 헐크 스매시? 닐, 넌 정말. 난 진지하게 하려 하는데 네가 자꾸 분위기 깨먹잖아. 시도할 가치는 충분했군. 뭐길래 그래 이게? 집문서? 무슨 문서? 네 번 안에 이걸 다 맞춰야 된다. 응? 제가 어디까지 이게? 아니구나. 하나. 뭐 이상하다?
응? 아,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런? 다시 하는 거안 돼요? 리셋하고 싶은데. 아, 배경이랑 헷갈려가지고 엄한 걸 보고 있었네. 이, 왜 집었어, 이거? 에이. 저게 뭐 페널티 같은 게 있을라나? 모르겠네. 기념물. 글씨가 쬐깐해서 뭐 보이지도 않네. 뭐 매각 알림 같은 종이?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접근 금지? 뭐 이런 거 뭐가 될라나? 아무튼 등대만 있을 적 시간 오뭐 이런 데로 밥 먹었냐? 대단한 중국 하지마. 아 이게 뭐야? 우리 지금 이 가나다란 깃대 위에 있고 땅으로부터 200억 나노미터 위라고. 야 그게 그렇게 가늠이 돼? 뛰어내려. 이 정도는 안 다쳐. 말이 돼? 스카이다이빙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서만 돼. 여기서 나갈 수도 없어.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실패를 주시나이까. 난이 장소 아 에바 무슨 쪼락군. 그래서 지금 이 가을 같은 느낌의 분위기인데 여긴 어연일로 왜 이렇게 버려진 거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러겠지.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요즘 배들은 알다시피 어디든지 GPS가 붙어있고 그거면 충분하지. 아닐 텐데? GPS랑 등대랑은 좀 그런 게 다를 텐데? 아니 모르겠다. 저 리버 여긴 나에게도 꽤 소중한 장소야. 그래서 나 말이지 지금 우리 꽤나 살림이 자리 잡혔잖아. 꾸준히 저축하면 몇년 안엔 이곳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꽤 빠듯 아 창문을 통해 그녀를 볼수 있을 거야. 매일 아침 매일 밤늘 함께야. 또 기분 내키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 일단 뭔지 몰라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그녀는 다시 외롭지 않을 거야, 존. 매일 그녀를 바라볼 수 있어. 그렇게 될 거야. 어우, 잘 됐네. 농담이겠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잖아. 열차 추돌 사고를 보는 느낌이야. 결말로 이어지는 과정에 비하면 결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하, 과정이 아름다웠다 이런 건가? 그래도 좀 결말을 알고 보는 건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행복하다는 거야. 다음으로 가자. 아, 난 그래도 결말을 알고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면은 좀 약해지는데.